한평구는 많은 레슬링 스타를 배출한 레슬링의 명문 고장이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인재 배출에 애를 먹으며 침체기를 겪다가 올해 초 실업팀이 재창단되면서 레슬링 메카의 명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고 당기고 던지고 체육관이 훈련 열기로 뜨겁습니다. 땀을 비처럼 흘리는 선수들 얼굴에는 힘들고 지치지만 레슬링 본고장이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1월 한평군청 레슬링팀이 재창단하면서 침체됐던 지역 레슬링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감독과 5명의 남녀 선수로 구성됐는데 특히 홍일점인 김형주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레슬링 명문인 중학교부터 고교, 실업팀까지 폭넓은 선수 육성 체계를 갖추게 된 겁니다. 올해 이렇게 지금 재창단이 된 만큼 한평군청이 한평이 레슬링 메카이니 한평군청의 명예를 드높이고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겠습니다. 한평군청 레슬링팀은 재창단하자마자 국내 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도 잇따라 메달을 따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린 중학생과 고등학생 선수들도 진로가 생겼다는 점에서 크게 고무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올 실업팀이 생겨서 너무 좋고요. 또 저희 지역에 또 실업팀이 생기고 한평이 레슬링으로 좀 최강이니까 그게 좀 더 자랑스럽습니다. 1984년 LA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원기를 시작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만 4명이나 배출한 한평군. 한평군청 실업팀의 재창단을 계기로 레슬링 명문 고장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쌓아 올렸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